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환하게 잠 잘 오셨습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뭐라고 물어야 되겠죠? 얼마 버셨나요? 자, 시작. 얼마 버셨나요? 얼마 버셨나요? 네, 대답만 하면 안 돼. 물어만 보면 안 되지. 답을 해줘야지. 자, 이제 얼마 버셨나요? 한 명이 서로 얘기해 주세요. 자, 얼마 벌었다고. 자, 빨리 얘기하세요. 자, 자, 이거 안 벌은 사람은 오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예, 여러분, 벌어야 돼요. 저는 오늘 400, 오늘까지 70만원. 470만원. 예, 부럽죠? 예, 근데 저보다 보니까 1,000만원대가 오른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야. 근데 혹시 지금 한 30만원 이 정도는 안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쉬었어요. 자, 그분은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으쌰으쌰해서 다시 여러분 통장에 기도 통장 주일날 여러분 또 물을 겁니다. 자, 우리 매번 우리 같이 협력해야 돼. 힘을 내야 돼요.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도와주세요. 나가면서 기도 통장 드리세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합니다. 통장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정말 반갑고 감사한 목사님 여러분 초대합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때 한번 저에게 오셨는데 저에게는 학교 아주 선배님이시고 아주 저에게는 친구이자 그 이상의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함께 기도 동역자로 오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어거스타 조지아의 어거스타 감리교를 섬기시는 정일남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방문하셔서 제가 그냥 아무 그냥 목사님 스케줄이 있음에도 무조건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에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오실 때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성으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실에 오면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우성감리교회 옆에 부목으로 4년 있으면서 잠실에 제가 4년 반 살았어요. Long time ago. 옛날에 27년 전에. 여기 보니까 통장에다 뭘 모으더라고요, 돈을. 저한테 아침에 장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모아야 되나. 어느 분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나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 가면 뭘 드려야 되냐. 뭐 헌금도 드린다는데 그랬더니 11조 내면 된다고. 내 재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11조를 어떻게 내? 억담에가 조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 11조를 어떻게 내? 3억밖에 없는데. 아, 아니 여기 강남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느려요? 우리 시골도 빠른데. 그럼 11조를 내면 뭘 줘? 그랬더니 구원을 준다고 그랬더니 11조를 낸데 겨우 구원밖에 안 줘? 여러분 깊은 바다 심해에서는요 잠수함 찌그러집니다. 잠수함도 찌그러지고 동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쇳덩어리로 만든 것도 1000m, 2000m를 내려가면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쇳덩어리도 찌그러지는 그 깊은 바다 속에 바다의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는 그 속에서 물고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찌그러지지 않고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 뱃속에는요 부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레가 외부의 압력과 내부에서 나가는 저항 압력을 맞춰줍니다.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면 그 부레 턱 터뜨리는 맛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외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쇳덩어리도 찌그러지는 그곳에서 물고기들은 버틴다는 거예요.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something, 그 무엇 때문에, 불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문제,
겪지 않았을까요? 패턴만 다르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들을 키웠어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요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와서 세계의 우뚝 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파워리스, 힘없는 사람들이 됐을까? 내 속에서 외부의 압력을 버텨주는 그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장치가 뭐냐? 기도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내가 기도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회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산으로 올라가고 그게 안 되면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내 속에 계속 불의의 압력을 세게 만들어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이길 수 있고 평준화를 만들어줍니다. 안 찌그러져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짝퉁 가방과 명품 가방 구분하는 거 아시죠? 언제? 비 오는 날. 짝퉁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진품은 가슴 속으로 젖지 않게 들어간다. 환란과 비바람이 불면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서 그 상황을 컨트롤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환란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어쩌다가 드릴 수는 있겠으나 환란은 절대 우리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도 걸립니다. 저도 걸렸었어요. 고난과 환란과 광야 생활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넉넉히 버텨주면 기도의 힘이 나를 이끌어주면 외부에서의 압력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끝내고 봉헌식을 올리면서 30절, 8장 30절, 열왕기상 8장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들랑 죄 용서해달라.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사하소서. 전쟁이라는 상황인데 군사력이나 작전이나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 전쟁 상황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군사력만 있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아니 자연재해가 있고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생겼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상황이 풀린대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조지아에서 왔는데 2007년 11월 조지아주가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조지아 주지사였던 퍼듀 주지사가 250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모아서 주 청사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얼마 후 11월 15일 날 밤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쩌다가 비가 왔을까요? 기도해서 왔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조지아에 사는 사람들은 때가 되니까 왔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한 사람들은 비밀을 압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곡식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셔 주옵소서. 전쟁, 가뭄, 기근, 상황, 모든 all kinds of disaster. 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풀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시작된대요.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회복의 능력이 기도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rayer makes difference. 기도는 다르게 만든다. 차이를 만든다. 2021년에 2월 달에 제가 설암을 판정받았습니다. 혀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설암 2기. 그래서 목사가 혀에 암이라니. 나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친구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다 기도해서 토탈 한 5천 명 이상이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가서 조사를 했더니 수술을 하시는 분이 1기래요, 1기. 그래서 보름 전에 날짜 잡을 때는 2기라더니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네요. 1기예요. 그것도 early stage, 초입이에요. 한 사람만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4년째 지나고 내년이면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완치예요. 저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만민이 설교하는 집이다 그러면 뭐 서로 나와서 설교하려고 그럴걸요? 목사님, 이번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임의 패턴은 이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처럼 설교하기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30분, 20분이면 다 돼요. 서로 교제하며, 다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인데 뭐,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서로 교제할 게 뭐 있어요? 에브리데이 모이긴 하지만. 떡을 떼는 거? 먹는 거 얼마나 걸려요? 한국 사람들 먹고 합시다 그러고 금방 해치워서 먹잖아요. 시간 다 짧아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시간 다 묶어도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모이면 제일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는 뒷전인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음식점 오픈한다면서요? 이태리 사람들은 스파게티 집 오픈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오픈한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168개 나라에 2만 2천 명 되는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미국 1등, 브라질 2등, 한국 3등이에요.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벌써 2억 가까이인, 그 브라질도 뭐 엄청난 인구, 한국 사람들 5천만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남북으로 쭉 갈려져 있고. 인구 비율로 보면 대한민국의 선교사 비율이 1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 때문에. 제가 미국에 96년도에 갔더니 클래스에서, 선교학 클래스에서 저에게 그래요. Can you pray Korean 통성 prayer? 그래서 이것도 뭐지? 그러고 나니까 한국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곧바로 맨날 밥 먹고 하다가 온 게 그건데 I can do. 그래가지고 통성 기도를 너한테 인도하래요. 미국 교수가. 그래서 오케이. Let us pray.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만 해. 미국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통성 프레이어를. 그런데 그 단어는 어떻게 알아들었더라고요. 통성 프레이어. 새벽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뭐 금식기도, 다니엘 21일 새벽기도, 뭐 something.
금요기도회? 뭐 한국은요 갔다고 치면 다 기도해. 우리는요 만나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구경하고 한 팀이 와서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나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배울 게 어떤 게 있냐 한국교회. 그랬더니 배울 건 너무 많은데 적용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산기도 어디 가세요? 미국에서 새벽기도 잘 안 모여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그걸 풀어줘야, 강대상에서 풀어줘야 자기네들도 따라하는데 목사들이 이걸 스스로 안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몇 가지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믿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말대로 돼요. 성도들은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뭐 믿음대로, 직분대로, 연륜대로 뭐 그런 거 없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들린 대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천에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매일같이 아빠가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빠가 할 때 이렇게 올려놨다가 한 바퀴 돌리는 것도 다 봤어요. 또 좀 한 바퀴 돌리면 더 영역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집에서도 믿습니다. 목사도 아닌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네 클래스에서 갑자기 어떤 애가 배가 아프다고 뒹굴뒹굴 굴르는데 담임 선생님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양호실이 많이 없을 때예요. 클래스마다.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제가 할까요? 뭘? 안수기도요. 그게 뭔데? 할까요? 그게 뭔데? 안수기도요. 어떻게 하는 건데? 할까요? 말까요? 해봐. 얘가 자기 친구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고 믿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낫지. 안 났으면 내가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요 그 어린 애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도 말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두 번째요. 기도의 캐릭터가 성격이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미국에서 매일 하는데 어쩌다가 누가 새벽기도 나오면 겁나요. 저분이 뭐가 사고가 났나. 그래서 내 기도는 안 하고 뭐가 터졌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막혔을까? 어쩌다가 나온 사람에게는 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근데 매일 나오던 사람은 no problem.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생 때 그냥 우리는 교련복, 체육복, 교복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가난했으니까 뭐 사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고3 졸업할 때 형님이 기지바지를 하나 사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딱 입었는데 가운데가 줄이 쫙 가가지고 손 대면 손에 피가 날 것 같더라고. 이야. 근데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그런데 바지를 딱 사줬는데 그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하러 무릎 꿇으면 그 바지는 그냥 접히겠어. 주름살이.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아시죠? 한 20분 서서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지는 그냥 주름살 바로 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겨울이었는데 살얼음이 바깥에 얼었어요. 영영교회, 인천 영영교회 살얼음이 싹 얼었는데 제가 넘어졌네. 넘어져서 안 다치려고 돌아섰는데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졌는데 기지바지 새로 산 게 가운데가 쭉 찢어졌어. 하필이면 그 기지바지.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가 고객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제 기지바지 난생처 받았는데 이걸 찢어놓다니 하나님 고객에게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한 시간을 내리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 바지 그날 버렸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바지보다는 중요하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후배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선교지에 나갈 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인천공항에서 작별을 해서 보냈었는데 근데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넌센스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딱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고 이걸 부르려고 딱 앉았는데 울은 울인데 나온 노래는 울려고 내가 왔나 이게 딱 나와버렸어요. 웃으려고 왔던가. 그런데 선교 현지인들은 선교사가 방언하는 줄 알지 트로트 하는 줄은 몰랐더라고. 내친 김에 그냥 해버렸어. 다 부르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데 하나님에게 죄송했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기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자기 프로젝트가 있거나 건물 공사가 아무리 밀려도 다 세컨 프라이오리티 다 뒤로 밀고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는 기도입니다.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도 말려 들어갑니다. 잘못 기도하면 습관을 놓치면.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전쟁은요 성격상 다 이겨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에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깁니다. 전쟁의 성격은 한 가지예요. All or nothing. 전쟁은요 가지면 다 갖고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재산, 가족, 식구들 다 끌려갑니다. 죽든지. 전쟁은 All or nothing. 우리는요 영적 기도의 전쟁에서 가지면 다 갖고 놓치면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는 교회의 사명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5절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교회는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 이분이 뭘 좀 해야 교회가 일어서야 될 입장인데 이분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왕이 그럼 나머지 교회는 지금 힘없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 미국입니다. 그 많이 배출한 대학은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그 윌리엄스 대학이 1805년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교실에서 마당에서 나무 밑에서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서 건초더미 이렇게 집더미를 모아놓은 건초더미 그 헤이스택이라고 하는데 헤이스택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오히려 또 기도했어요. 건초더미에서 숨을 쉴 수도 없는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이 헤이스택 프레이어 무브먼트.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 유명하죠. 8명이 인도로 갔습니다. 8명이.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죠. 우리가 다 기도 뭐 목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교회는요 100%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누구도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목사 됐으면 나 같은 사람 목사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다 목사 했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을 뽑았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목사 됐으면 사관학교, 해병대 이분들이 많이 목사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요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은 도구를 주었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 기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없으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방법을 자꾸 찾아요. 뭐 3배가 전도운동, 10배가 전도운동. 그런데요 그 방법에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지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대천 해수욕장에서 예수전도단이 전도하는데 나팔 불고 북을 쳐도 안 모여요. 아니 다 수영하러 와서 비키니 입고 반바지 입은데 누가 거기 전도단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듣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지혜대로 그 예수전도단 YM 그 몇몇 스태프들이 붙잡고 싸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안 놓칩니다. 싸움 구경, 불구경.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싸우니까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중에 7명이 예수 믿었어요. 7명이. 방법은 없었지만 기도하니까 주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기차가 지나가는 두 레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자주색장사 옷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에티오피아에 보면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 반 내려가면 아와시라고 하는 강가에 도시가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아와시 강가에 그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고목나무가. 수백 년 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나무가 우리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른들은 나무에 불 지날 때마다 키스를 하고 애들은 그 나무를 허그를 하고 껴안으면서 나무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 나무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1989년에 월드비전에서 거기에 선교하러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나무에 전부 몰입해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요. 안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는 일단 접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월드비전의 선교사들이 그 나무를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기 전에는 절대 선교가 안 되겠다. 그 나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큰 톱을 갖고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제일로 섬기는 건데 앞으로 선교가 되냐 안 되냐는 여기에 달려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를 던져서 바다에 빠뜨리라 할 것도 그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나무는 6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동안 괜찮았던 나무가 6개월이 지나면서 마르기 시작했고 이파리들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절로 자기 스스로 강물 속으로 나무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셨군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무를 마르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몇 주 안에 1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은 더치슈츠 목사님이 쓴 왕처럼 기도하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Prayerless Christian is powerless Christian.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는 무능한 기독교인이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응답된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이렇게 끝내내십니다. 전날 밤에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nick of time 정확한 그 시간에 빼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타이밍의 대가예요. 베드로는 내일 죽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빼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 6절 베드로가 자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요.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건데 지금 자요. 베드로는요 잠 잘 잘 이름이에요.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내일 죽을 사람인데 자. 근데 이름에 베드가 있잖아요. 베드. 얼마나 침대를 좋아하면 베드로에게 Where are you going? 베드로. 너 어디 가니? 베드로.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이분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날 밤에. Just before a day. 하나님의 때는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너 죽을 때 아니다. 온 교회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맞추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날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완전히 진이 다 빠지면 그때 응답해 주시더라고. 거의 진이 다 빠지면 뭐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히 녹진녹진 되면 그때 딱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적당한 타임에 딱 잡아먹었어요. 입에다 집어넣고 니느웨에다 토해냈어요. 그런데 요나가 빠졌는데 5분 있다 왔어. 그 큰 물고기 뭐 고래든지 뭐든지 썸띵 그게 왔어. 5분 있다 왔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5분이면 죽지. 요나가 뭐 언제 수영했겠어요. 그런데 5분 전에 지나갔다. 그래도 죽는 거지. 하나님은요 요나가 풍덩 덥석 이 타이밍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만약에 닭이 부인하기 전에 미리 울었다면 부인을 아직 안 했는데 닭이 미리 울어버렸어. 그럼 아니죠.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부인한 다음에 닭이 네 번 울었다. 그건 아니죠. 내가 부인한 다음에 닭이 세 번 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번을 울든 다섯 번을 울든 그거는 닭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몇 번쯤 울 것인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된 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8일 날 일본 정부가 뭘 작정했냐면 조선의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500명을 처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해방이 3일만 늦었어도 조선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500명을 죽는 겁니다. 그러면 1,500명의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한국 기독교는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가? 1,500명. 그 시간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의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22도나 25도가 되면 과학자들의 얘기는 지구 전체가 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3.5도를 기울여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맞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때도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 오래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응답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의 뭐 17, 18년을 기도했죠.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 믿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여러분은 와 그러시네. 나는요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똥줄 탔지 세상 말로.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딱.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걱정하든지 기도하든지. 바쁜 세상에 뭐 두 가지 다 해요. 기도하고 또 걱정까지 해요. 어떤 분은 다 끝나 기도하고 나서 될까요? 뭐 그랬다면서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신방대원을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왔더니 나오면서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안 되겠죠? 사도행전 12장 12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들은 걱정하더라나 염려하더라나 아니면 투정하더라 불평하더라가 아니고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했으면 믿자.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5절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12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이 성도라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뭘 기도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아니, 장찬영 목사님이 서울 구치소에 갇혔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도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갇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장 목사님이 그 안에서 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연적인 순리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했어요. 이들이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13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랬어요? 15절 내가 미쳤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16절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자기들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석방을 위해서. 석방 됐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미쳤다. 아직 보고 들어왔는데 로데가 보고 들어왔는데 You're crazy. 잘못 봤을걸? 그런데 예수 베드로가 또 나타났어요.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자기들이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딱 와서 두드렸으면 베드로구나 할렐루야 문 다 열어 그분이 오셨다 감사기도 드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미쳤어 잘못 봤을걸? 그 왔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이거 당연히 기도해놓고 지금 딴 생각들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뭐 맨날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캐릭터가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별거 없어요. 모여서 시컷 기도해놓고 나왔더니 미쳤다.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가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믿어야지. 기도하고 나서 될까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취준생들이 고생입니다. 취업은 안 되지. 길은 막혔지.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 취직을 위해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해 주십시오. 취직되도록. 목사님은요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기도 부탁한 걸 다 까먹고 새벽마다 주무셨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아들 취직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취직 기도 부탁한 거 다 까먹고 목사님 바쁘신데 뭘 그런 걸 신경 쓰세요? 아,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바쁘신데 뭘 그런 걸 신경 쓰세요? 자기는 새벽에 잘 자고 목사는 그걸 붙들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이게 됐냐 안 됐냐 물어보니까 뭘 신경 쓰냐고. 베드로는 기도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오늘도 교회가 기도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 사단의 세력에 있는 사람, 선교지에 있는 묶인 영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중독, 마약, 게임 풀려날 줄 믿습니다. 불신의 울타리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75%는 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80%로 협상하자. 여기서는 100을 달라고 그러면 우린 100 못 줘. 50밖에 못 줘. 그러면 노사가 만나가지고 80%에서 자르자. 뭐 이러지 않아요? 노사협정? 춘투?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whatever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이걸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요. 환경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저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다 5초밖에 안 돼요, 다. 똑같은 투자를 했어요. 5초. 그런데 바운다리는 다 달라요. 영역은 다 달라요.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집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열어주세요. 5초밖에 안 되는데 기도의 영역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드릴 거 통 큰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통 큰 기도로. 하나님, 남미 대륙을 주십시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제 기도예요, 제 기도.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미를 주십시오. 뭐 나한테 남미를 통치할 권한을 달라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지만 남미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나라를.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싫으세요? 참된 기도의 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코카콜라 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인의 피 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자. 피 대신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자. 뭐 섬찟하지 않아요? 드라큘라도 아닌데 이 피 대신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자는 그만큼 비즈니스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힐튼 호텔 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세계 어디를 가도 힐튼 호텔에 주무시게 하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구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밟는 땅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오케이, no problem.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세요. 골프도 치러 다니세요. 그런데 선교여행도 같이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밟는 땅, 비록 골프 치러 왔든 여행하러 왔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밟고 기도할 때 이 땅을 주님의 영역으로 삼아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개척하던 1989년에 제 친구 하나가 대만에 선교하러 간대요. 너를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단체 있냐? 없대요. 그럼 너 뭐 믿고 나가냐? 그랬더니 후원교회에서 돈 준대. 그게 다냐? 다래. 겁도 없구나. 그리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마. 그리고 넓은 땅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처제 이름, 제 이름, 또 아내 이름 다 집어넣어가지고 7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신학대학 동창 하나 돕겠다고 시작한 그 모임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8년 전 얘기예요. 89년에 그거 시작했는데 96년에 가기 전까지 멤버가 100명이 넘었어요. 기도회원, 후원회원까지. 그래서 대만 선교사 하나 돕다가 나이지리아, 필리핀, 대만, 에콰도르, 중국까지 그때 뭐 많이는 안 보냈지만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매달 보내는 모임이 됐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 선교학 공부하러 가면서 그것을 조재진 목사에게 양도했어요. 형님이 하십시오. 같이 한 거니까 100명 믿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 국외선교협의회의 넓은 땅 선교회가 조재진 목사님 지금도 그걸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1840년에 27살의 나이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871년에 58세의 나이에 열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런던에서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주위에서 돌아올 걸 권면했지만 그는 60세까지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이질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형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런던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돈 잘 벌었어요. 두 사람 다 브리테니카 사전에 나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네 페이지 반이 나와요. 그런데 그 형은 한 줄 나와요. 한 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끝.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선교하는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제자 훈련 시켰어요. 3년간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켰으면 아주 빡빡하게 딱 서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켰는데, 장목사님이 시켜도 뭐 간증 쩡쩡하게 하시더만, 아래층에서 그 비디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을 시켰어요. 그것도 귀신들 다 보여주고 귀신 다 쫓아내고 병 다 고치고 그랬는데 그런 거 3년 봤으면 괜찮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친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3년간 제자 훈련 물거품 됐나요? 그런데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뭐가 없었냐? 기도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거의 예수님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야, 날 위해 기도해다오. 나 지금 미치겠다. 죽어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그날 세 사람조차 기도 안 했어요. 아홉 명은 아예 내버려 뒀고,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세 명조차 기도 안 했어요. 잤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불 떨어지고 기도 받으니까, 기도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문제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과연 그 속에 기도의 불덩어리가 들어가서 이게 히딩이 됐는가, 충분히 웜업이 됐는가,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삭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했던 죄를 똑같이 졌어요.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삼촌 속였어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사울 살인 동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량스럽고 이렇게 연약한 육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뀌었을 때, 야곱은 얍복강에서 6시간 이상이나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다윗도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쓸만한 게 없어요. 다 죗덩어리예요. 죗덩어리.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데 마지막에 임종할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에 뭐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기도한 것은 남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든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울다가 가도, 한 시간 동안 울다가만 가도 그것은 충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남중앙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한국교회를 쓰임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온 열방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우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의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리면 좋겠죠. 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오늘의 정일남 목사님 주신 말씀 여러분 기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다시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